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코가 살을 많이 쪄서 살 빼려고 운동시키려 합니다.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창문을 열고 밖에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쪽 문 열어가지고 별로 가게 하고 다시 반대쪽 문 열어서 뒤로 나오게 유도해서 왔다 갔다 운동시키려고 합니다. 초코가 지금 별명이 초코였는데 뚱냥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코가 지금 우리 의도대로 잘 따라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문 열어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오려 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쪽 문 열고 초코야 불러보겠습니다. 초코야,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초코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반대쪽 문 열니까 또 달려갑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뚱냥이 다이어트 활동 중입니다. 다시 반대쪽 문 열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초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쪽 문 열어서 초코야, 초코야. 네, 달려오네요. 반대쪽 문 닫았습니다. 이제 또 반대쪽 문 열고 초코야 불러보겠습니다. 초코야, 초코야. 네, 달려오고 있네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초코가 제일 아쉽처럼 생각하는 탁자 밑으로 내려와 쉬고 있습니다. 운동 많이 시켜야 되는데 너무 짧게 끝나버렸네요. 뚱냥이 돼서 정말 걱정입니다. 고양이는 원래는 낮에 자고 밤에 야행성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해서 초코가 이렇게 살이 많이 찐 뚱냥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밥상 탁자 위에 점프해서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점점 뚱뚱해져서 점프해서 내려갈 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체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문제죠. 고양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습 휴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 문 열고 쪼꼬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쪼꼬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쪼꼬 학습 능력이 대단합니다. 쪼꼬야 문 열고 불렀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쪽 문 열었습니다. 쪼꼬야 불렀는데 쪼꼬가 또 눈치 보고 안 오고 있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운동 시키려고 다이어트 시키려고 했는데 계속하면 안 돼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수평 스크래치로 긁는 훈련이라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과학의 기술이 첨단 기술인가 봅니다. 맛있는 게 스크래치 밑에 있어서 초코가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긁어야 되는데 벌써 힘들었는지 그냥 앉아있네요. 근데 하여튼 스크래치 밑에 맛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냄새도 맡고 아까 끌고 올때 스크래치 밑에 좀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맛있나 봅니다. 냄새 맡고 들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밑에 떨어진 맛있는 고양이를 자극하는 뭔 맛있는 게 있나 봅니다. 그거를 초코가 떨어진 거를 먹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그냥 긁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스크래치 밑에 고양이를 자극하는 무슨 향기 맛있는 그런 것들이 스크래치 밑에 있어서 고양이가 긁기도 하고 뭐 맛있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고양이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네요. 아까 스크래치가 긁어서 떨어진 부분을 초코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 그것도 힘든지 벌써 앉아버리네요. 예, 먹고 마시고.
듣고 먹고 마시고 성적이 좋고의 태평승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토크는 이렇게 누워서 안마해주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슬슬슬 안마해줘야 됩니다. 어우, 열심히 안 한다고 벌써 앙카를 부리네요. 어우, 가슴 부분을 살살 어루만져달라고 배 깔고 누워서 천천히 누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현재 이렇게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코가 여유롭게 안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남아 가서 안마 즐기는 것보다 더 편한 자세로 즐기고 있습니다. 좀 더 안마해주면 초코는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꼬리 흔드는 모습이 정말 편안해 보이고 뒷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사람 모양으로 달리는 팔자 자세 저리가 납니다. 오, 열심히 안 한다고 또 강타를 부리네요. 오, 또 열심히 안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코가 은근히 애기 저리하라 애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안마도 해줘야 되고 얼르고 뺨치고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건지 오, 자세를 또 잡고 있네요. 오, 초코가 또 좋아하는 포지션이 있나 봅니다. 그쪽은 안마 달라고 눈 감으면서 안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초코 세상이 따로 없네요. 안마도 해주고 밤낮 없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안마 받고 낮에 자고 밤에도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초코가 처음에는 날씬했는데 지금 퉁냥이가 됐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젊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좀 더 나이 들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점프해서 내려갈 때 관절이 상하기 때문에 정말 체중 조절이 고양이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초코가 너무 안마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떨어져 보겠습니다. 초코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살짝 그 곰인형 갖다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혼자 어떻게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이는 배를 하늘로 내밀고 있는 자세는 편안한 자세입니다. 옆에 적이 있을 때는 절대 배를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배를 내보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초코 다이어트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초코같이 좋은 날 그런 날인가 봅니다. 아, 졸립다 그쵸? 초코 졸린가 봅니다. 안녕.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